있습니다. 아, 언제 해야지?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빙빙입니다. 리사입니다. 예! 예! 오늘 콜라보를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뭐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오늘은 파운데이션, 로드샵 파운데이션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발라보실 거고.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저희는 제품을 모르고 우리 리사가 제품을 여기다가 8가지를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담아서 둘이 반반씩 사용을 해보고 느낌을 말하면 이제 나중에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 파운데이션이다. 저희는 이제 제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감이랑 지속력은 좀 보기 어려워. 사용감, 발색력, 피부 표현 이런 것들 좀 그런 걸 다양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합성 피부고 쿨톤, 여름 쿨톤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부지에다가 겨울 쿨톤, 그리고 살짝 모공양 요철이 조금 많은 피부예요.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다 나가! 네, 지금 두 분을 내보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파운데이션을 하나씩 짤 건데 홀리카홀리카 VDL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난 다 짰어! 예! 다 짰어! 이거 뭔가 되게 뿌듯하다. 저 다크룸 심해요. 저도요. 오늘은? 왜 그래? 잠을 못 잤더니 다크가 상상 이상인걸? 전 트러블 많이 가라앉은 게 이거예요. 각자의 무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반씩 나눠서 이쪽은 제가 쓰고 이쪽은 빅미가 쓰도록 할게요. 헤드 브러쉬 어디 거예요? 이거요? 미샤. 이 불고기가 안 잡아지고 있어, 내 얼굴에. 그러네. 이게 지금 잘 담겼으면 좋겠어. 모공 커버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머, 요철 부각이 너무 잘해. 코멘트 끝. 아, 이거 로드샵이야, 진짜? 거기 아무것도 안 말해. 지선 이거 바르셨어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갑자기 이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저게. 자. 내가 방금 실수로 뭐 초점 맞춘다든지. 내가 다음 거 바르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 나도 이거. 덩어리. 궁금해. 나 이거. 내 거 파데 같은데? 우리 집 파데? 컬러가? 나 누구랑 얘기 아니에요.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댓글 달아주시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 얇게 바른다. 되게 턱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은근 얇게. 이거. 저 왼쪽이 이상한 거야, 제가 왼쪽 얼굴이. 제 왼쪽 얼굴이 이상한 거 같아요. 유튜브가 이것도 있죠? 이상하죠? 이것도 뭔가 거의 그냥 미백크림 같은 느낌인데. 뭐 발랐어? 발랐어? 응. 저기 뭐 CC크림이 있었나? 광이 돌아요. 광이 돌고 홍조도 안 잡아줘요. 그 파운데이션 왠지 우리 집에 있는데 아직 안 뜯은 그거 같은데 나 안 뜯어야지. 그대로. 이 미백크림은 굉장히 가볍고 톤업크림 가볍고 커버력이 없어요. 뭐지? 이 파운데이션은 붉은기를 단 1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옐로 베이스야. 색깔이 엄청 맞네? 그치? 응. 옐로 베이스인데 볼터치한 것 같아. 색은 근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밝게 표현된 것 같아. 훨씬 그지 그지. 그냥 이렇게 짰을 때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훨씬 지금 심지어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수라 백작 같아. 나? 어떻게 나 지금 왜 저렇게 밝아지지? 이랬는데. 아수라 백작 같아. 내 홍조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일단 그럼 저 다른 비비크림 발라볼까요? 아 그럴까요? 광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저거 정말 광 나는 거 너무 좋아. 광이 나는데 근데 이게 가까이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거 봐.
언니 근데 그건 여기서도 보이는데? 지금 이 측면이 아, 그럼 아까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거울로 보면 진짜 예쁜데? 눈물 날 것 같아. 난 이러면 지우고 다시 화장해. 나도. 그치? 아 이거 아 정말 건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아까 보니까 나 좀 자신감 생겼어. 내 거 좋은 것 같아. 야 나 좀 좋아졌어. 그치 그냥 볼터치 한 사람 같아. 자신감이 화약하고 있어 지금 전에. 발림성 좋아요. 하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요철 주름 아까보다는 주름 끼임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얘는 여기가 지금 방이 없어 얘는. 그치. 어머 매트해. 그러니까 막 파워 매트는 아닌데 미백크림 바를 것 같은 느낌.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려고 베이스 바른 느낌. 그치. 난 근데 개인적으로 살짝 광 도는 걸 좋아해. 이런 바싹 매트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나도 광 도는 걸 좋아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지성분들과 가릴 게 없으신 분들. 피부가 좋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이거 옐로베이스야. 엄청 촉촉해. 벌써. 컨닝 해야지. 8개는 못해요. 되게 가볍고 엄청 촉촉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뭐가 뭘지. 상상 초월해 진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또 많으니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달라. 이거 촉촉하니 마음에 드는데. 손등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들어. 촉촉한 느낌. 피부가 안 좋은가 봐요. 그건 또 뭐지?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급하대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요철. 아 자존심 상해. 파데를 발랐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홍조는 다 잡아줘요 얘가. 오. 커버력도 괜찮아요. 밀착력도 괜찮고. 근데 떴어. 조심스럽게 떴어. 어쩌면 반대편 빙빙이 자리 쪽에 언니한테 맞는 게 다 갔나봐. 끝! 이거 내 거 아니지? 몰라, 저 누구. 나 저기 있는 거 지금 누구랑 섞인 건지 몰라. 내가 들고 온 거 두 개밖에 없어. 너 뭐라고 들고 왔어? 그럼 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더 페이스샵이랑 미샵 거. 이거야? 아니야? 언니 집에 있는 거라고? 뭐야? 뭐야 이거 대체 뭐지? 누구냐 넌. 피부 상태가 넌? 좋을 때만 썼나봐 내가. 그러면 난 그렇게 했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화가 좋네. 그니까 이쪽에 지금 내가 이쪽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 빼고 다른 데는 괜찮아. 이마랑 이마 완전 잘 먹었어. 이마랑 여기 빼면은 예뻐. 이렇게 가지고 다녀. 마스크 자국까지. 피부 컨디션을 많이 엄청 타네. 핑크 베이스라서 홍조를 하나도 가려주지 못해요. 야 홍익 인간. 아까보다 이쪽 더 매트해 보인다. 근데 나한테 다 옐로우 베이스가 왔어. 이거 엄청 바를 때는 되게 시원하고 촉촉한데 매트해 마무리가. 코 옆에 발랐어? 코 옆에 이걸 지금 발라고 얇게. 언니 다 발랐어? 나는 되게 빠르게 근데 성이 안 찬다 지금. 망했어. 아 여기 대박이다 진짜. 나도 여기 살짝 각질이 그치. 살짝 건조하네. 근데 애들... 저만 하겠어요. 아 코 옆에 안 가려지는 거야 지금. 안 가려져? 뭔가 분명히 닦아내고 계신 거 아니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둘이 상대적으로 얘가 너무 커버력 없는 걸 발라가지고 지금 커버력? 핑크 베이스? 나 지금 포장 안 한 것 같아 옆에 있으니까. 나 근데 쌩얼인데? 비백크림 발랐어.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가까이서 보면? 스킨케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프라이머 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맞아. 근데 너무 보는 느낌 아니까 속상하다. 되게 속상하다 지금. 와. 그래. 상처만 안기고 간 이 영상을. 지금 마음이 되게 아파. 베스트 하나고 나머지가 뭔가 좀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봐봐. 이거는 공동 4위죠.
당황스럽지 지금. 그나마 얘가 나. 얘가 나? 어 그나마 얘가 나. 얘가 그나마 좀 붉은기를 또 좀 잡았어.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가려졌어. 얘는 그냥 미백크림. 내가 여기 주름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웃었어. 근데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자국이 심하다 이거는. 언니가 바른 게 뭔가 다 좀 두껍게 올라가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엄청 두껍. 우리 둘이 바꿔서 발랐어. 랜덤으로 섞었더니. 맞지. 접히는 대로 짰거든. 근데 내가 두 번씩 올려서 바르긴 했는데. 언니 쟤도 두 번씩 올렸어. 나 세 번씩 올렸을 때도 있었어 언니. 쟤 아까 계속 바르는 거. 그것도 엄청 많이 바를 수 있다. 편집할 때. 아네. 바르고 또 바르고 있는데 계속 엄청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베스트. 세 번째가 워스트. 나는 베스트고 워스트. 말하는데 힘이 없어. 밝혀도 됩니까 이제? 네 알려줘요. 저 뭐예요 두 번째? 오 궁금해. 아 진짜 좋네. 피부 상태 제일 지금 최악인데. 아 예뻤어. 나 맞았어. 와 서럽다. 워스트로 뽑은 건요. 뭐 어떻게? 근데 이거 피부 안 좋을 때 바르면 최악이야. 얘 너 도구만 계속 바꿨잖아. 언니 이걸로 발라서 그래. 이거 말고 뭉툭한 브러쉬로 발라. 오공 브러쉬. 얘가 도구를 많이 타. 두 달을 배 계속. 도구만 바꿨잖아 쟤는. 지금 뭐죠? 에코솔. 아 이쪽. 아 더샘. 여기는 더 페이스샵. 너 맞췄어 그거는. 그치. 얘가 바르면서 딱 알았어. 이거 더 페이스샵 느낌인데? 내가 좋은 거 같은데? 에코소울은 생긴 것도 약간 CC크림 통처럼 생겼는데 CC크림 같다. 그렇다. 바르던 안 그랬었는데 나. 나는 저기 게 좀 안 맞아. 난 저거 여든. 나는 가릴 게 많아가지고. 피부가 좋을 때. 아 피부가 좋을 때. 뭐든 피부가 좋을 때 발라요. 아 충격이야.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스킨케어도 사실 제대로 막 올린 게 아니고 베이스도 한 상태가 아니라서 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말을 더듬고 있어요. 정말 다 파운데이션에 온전히 그것들만의. 그래요. 기초 케어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알고 갑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머 쓰고 베이스에 더 쓰면은 그 도구를 또 바꾸면은 이 파운데이션에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충격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 영상 충격 받지 않아도 돼. 그래? 응. 다 기초 잘 올리고 베이스 하고 할 건데. 우릴 토닥여주고 있어.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지. 여기만 발라봐선 절대 모른다는 거지. 맞아. 맞아. 얼굴 여기에 바르는 거랑 여기랑 진짜 달라. 그리고 여기로 봤을 때는 어두워 보이는데 얼굴에 올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꼭 얼굴에 발라봐야 돼. 얼굴에 꼭 얼굴에 발라보시고. 그럽시다. 다음에는 저희가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해서 2탄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야, 한 보따리 싸가지고 리사님이랑 할 거니까 빙빙님이 섞어주시는 네, 걸로 하고 열심히 섞을 거예요. 저희 이제 콜라보는 쭉 계속 나올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찾아주세요. 오늘 굉장히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중요한 걸 많이 얻었죠. 오늘 이렇게 로즈픽서 언니랑 같이 콜라보를 오랜만에 또 해봤는데 즐겁게 보셨겠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로즈픽스 언니 채널에도 놀러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저기 앞쪽에 지금 우리 리사 예! 리사 언니 채널에도 놀러 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